중국의 산샤 댐이 붕괴가 되면은 2, 3일 만에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11월 23일 현재와 같이 이 겨울에 산샤 댐이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편서풍으로 인해서 한국 전역에 이 방사능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10일 오후 1시 1분 6초에 중국 티벳 닝치시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했고, 9일 뒤인 11월 19일 중국 윈난성 홍허현에서도 규모 5.0의 내륙 직화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또한 11월 14일에는 중국 수촨성과 칭하이성에서 규모 2.8과 3.8의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칭하이성과 수촨성 바로 옆에 산샤댐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11월 16일에도 산샤댐 바로 옆에 쓰촨성 량산현 후리시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지진으로 인해 집들이 무너지고 철도 교통이 부분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인 이 중국 쓰촨성에서는 2008년 쓰촨성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을 하여 9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진보다 더큰 피해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바로 중국 산샤댐의 붕괴 여부입니다. 최근 유럽의 과학자들은 중국 쓰촨성 등의 서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최근의 지진이 이 산샤댐의 이 거대 저수량에 따른 수압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는 칼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은 진도 7.9였고, 파괴력은 1995년 발생한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규모 7.2의 30배에 달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이미 입동이 지나서 겨울로 들어선 현재에도 쓰촨성의 이 산샤댐 붕괴가 불안한 이유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11월에 쓰촨성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번갈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2022년 겨울 산샤댐은 붕괴를 할 것인가? 만약 2008년과 같은 쓰촨성의 대형 지진이 산샤댐 부근에서 다시 발생한다면 댐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과연 최근과 같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 중인 지진들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을지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2013년에도 중국 쓰촨성 루선현에서 이 발생을 한 규모 7.0 지진을 계기로 이 양쯔강 중류에 건설된 이 산샤댐 붕괴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2013년 4월 20일 쓰촨성 루선현 강진이 일어난 이후에 산샤댐과 이 지진의 관련성을 거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에 저장된 물이 강한 압력으로 지반 변화를 유발을 하여 인근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미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지표의 틈새로 스며든 물이 지각단층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에는 2022년까지 계속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 중이며, 이 과학자들은 산샤댐 붕괴를 경고하고, 이 중국 정부는 2022년 올 여름과 마찬가지로 11월 현재 입동이 지난 겨울에 들어서도 산샤댐에 대한 우려는 전혀 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을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주장이 맞을지는 산샤댐이 스스로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곧 말입니다. 산샤댐은 댐 건설 당시부터 담수량이 워낙 많아서 이 지구 자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완공된 후에는 그 지역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고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줄어들어 이 염도와 수온 상승 등 기후에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겨울의 산샤댐이 붕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왜 겨울에 산샤댐이 붕괴하느냐. 첫째, 부실 시공입니다. 산샤댐 초기 시공이 매우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조적 결함입니다. 세계 유명한 댐 어디에도 없는 선박 통행용 숨은 게이트와 엘리베이터를 좌측과 우측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실 관리입니다. 넷째는 부정부패입니다. 산샤댐 공정에 투자가 된 157억 위안 중에서 많은 돈들이 횡령을 통하여 진행이 되어서 외국에서 고철 덩어리를 수입하여 공사를 진행을 하였다는 주장입니다.